네, 안녕하세요. 5월 8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엘리트가 크게 반발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는 3월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3월부터 미국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정책이 급선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난 후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위권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인 하마스 괴멸을 적극 지지하면서 휴전을 늘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이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미국이 세 차례나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3월부터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3월 26일에 처음으로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의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최초로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3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책의 골자는 첫째, 적극 휴전, 두 번째,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좀먼 미래긴 하지만 전후에 이제 가자지구를 포함한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과 두국가 해법 적극 지지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배후는 뭘까? 그냥 가장 쉽게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자지구의 이제 인도주의 참사가 정말 굉장히 심화가 된 것, 그게 가장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런 인도주의 참사 때문에 우선 미국 내에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아랍계 무슬림,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 유권자가 바이든 정부의 전쟁 대응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국무부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컸고요. 그리고 뭐 놀랍지 않게도 중동 지역 내 특히 아랍 국가의 대미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 브리프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랍 국가 16나라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94%, 95% 안팎의 응답자가 미국의 전쟁 대응에 반대, 전쟁 대응 방식에 반대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배경으로는 네타냐후 총리의 굉장히 독단적인 태도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 네타냐후 정부와 더 이상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데 있는데요. 즉,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되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만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계기가 뭐 예를 들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군으로 하여금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을 할때 외과수술식으로 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적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작전을 할때 방해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전후에 가자지구의 미래는 전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다라는 거에 너희도 인정을 하라. 의 요구에 이 네타냐후 총리가 모두 다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정부도 이 정책을 급선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에 이미 이스라엘군의 라파 작전 강행에 대해서 깊은 우려, 그러니까 강행할 경우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커질 테니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요. 그리고 4월 지난달에는 이 가자지구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또 이제 인도적 지원금 추가 제공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었던 거는 지난달이죠. 4월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이유가 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당사자 간에 먼저 협의가 있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는데, 우리의 경험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겪어왔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도 회원국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비추어봐서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 정부가 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무대에서 국제규범을 뭐 지지한다라는 것 플러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와의 가교 역할도 하려는 목적까지도 잘 구사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